이번 시간은 고검소총 3권 57번에 나오는 성삼 인반 공부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서 291페이지 내용을 갖고 하겠습니다. 교재 필지 봐주시고요. 제목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성은의 성씨가 성삼 인반. 이거는 보면은 성이 삼시이고 사람이 반이다. 성이 삼시이고 사람이 반이다. 예.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펼쳐봐 주시고 두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고 일항인 초 작경행이라서 옛날에 고 어떤 향인 시골 사람이 처음으로 그다음에 작 경행 요때 작은 하다 경행하면 서울로 감이죠. 서울로 감을 갖다. 서울로 간다. 또는 서울로 떠난다. 이죠. 또는 서울길을 떠난다. 옛날에 한 시골 사람이 처음으로 서울길을 떠나는데, 서울길을 간대. 서울길을 떠나는데, 서울길을 떠나다. 의역하면 서울로 길을 떠나는데. 그 다음에 린인 위지왈 군검 초익경 다부지자 린 이웃 린자 이웃 사람들이 위지 근데 위어지 이러면 돼요. 그 지시되면서 사람이에요. 그에게 말하기를 말해서 군지와 이르러 가로되 말하기를 군은 이치죠. 너 그대 금. 자, 이제 초 입경 서울에 들어가. 너가 이제 처음 서울에 들어가니 다 부지 알지 못하는 것. 자, 부지자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 요 단어는 형용사 중에서도 뒤에 보를 일반적으로 보를 취하고 이 보호는 주어처럼 분류를 한 특수형용사입니다. 알지 못한 것이 많다. 그 다음에 경인다사 필 그 다음에 욕기향인이 경인 서울 사람은 다사 속임이 많다. 속이는 것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다음 마찬가지로 특수형수입니다. 속이 많아서 필력 반드시 필력 반드시 뭐 하고 있습니다. 기 그럼 향인 반드시 시골 사람을 속이고자 한다. 의인은 서술 종결사. 그러니까 군수지지 이 최시 그다음에 약 당흥성적 호가 대고 이랬어요.
분 늦어너 그대는 수 못 움직이 뭐뭐 해야 된다 지 알아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못 움직이 뭐뭐 해야 한다 하는 다음이 보셨습니다 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하는데 말이 있습니다 이 알아야 하는데 그 다음 최 최시 그 다음에 약 당 그 다음에 흥성 적 호 가 간체를 썼어요 가깝죠 그 다음 대 그 다음에 대 자 이제 체는 중요한 일 체자예요 중요한 일은 또 가장 중요한 것 뭐 이렇게 했대요 무슨 뭐뭐시다 하는 연계 동사 이게 전부 보호입니다 이거 이것이다 만약 이거는 어떤 일을 당하다 당면하다 흥성하는 거는 우리가 말 흥정 우리나라 흥정한다 이 순우리말이죠 그죠 이 흥정을 한자를 빌려서 그냥 흥성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뭐 이두식 표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만약 뭐뭐 하면 저건 생각해도 됩니다 만약 흥정을 당하면 또 흥정을 당면하면 또 흥정을 하게 되면 이 말이죠 호 부른다 값을 배로 높이 부른다 값을 배로 곱절로 높이 부른다 아, 뭐 문법적으로 얘기할지거든요 배로 높이 값을 부른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 아마 요 호하는 거 부르다 하는 서술 앞에 오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순서가 된다 이렇게 제하고 문법 시간에 문법 시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가 있어요, 그렇죠? 값을 배로 높이 부르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다 이거죠. 이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흥정을 하게 되면 값을 배로 높여 부르는 것이다. 값을 높이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해보셨으면. 자, 예를 듭니다. 가령 경인호 심양적 군적 호오량이죠. 가령 말 그대로 가령이래요. 가령. 예를 들면 가령 경인 서울 사람이 그 다음에 호 신양 이건 양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신양 그러면 서울 사람이 열량이라고 부르면 열량을 부르면 군적 요거 적은 너는 하는 주격 부치사예요. 너는 그대는 호 그 다음에 오량 오냥 다섯 냥을 부른다. 절반을 이제 깎아 부른 거죠.
대로 아까 높이 됐잖아요. 그죠? 대로. 더블로 하니까 더블로 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깎는 거죠. 또 이전적. 그다음에 경인호 이전적. 자, 이전을 이전은 주격이에요. 이전은 도전은 이일전 반이니까 그죠. 일전으로 오지 그것을 부른다. 일전으로 호는 뭐예요? 이전 불러 그것을 부른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첩 이 절반 그 다음에 견집 논가적 필 그 다음 매덕이라고 써요. 첩 늘 항상 언제나 뭐 이런 뜻이에요. 어? 이 절반 절반으로 그 다음에 견집 한자로 썼어요. 견집 이건 굳다 굳게 굳세게 여태 집은 좀 작다 좀 고집하다 우기는 거죠. 굳게 고집을 고집해서 이가 생략됐어요. 고집을 해서 그 다음에 논가 뭔가 값을 논하면 이때 적은 면 값을 논하면 반드시 원래는 등매예요. 등매 사다는 동사 앞에 덕이 와 있잖아요. 덕 뒤에 동사가 와 있죠. 그럼 이거 뭐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런데 이렇게 나야 되는데 여기 보조사예요, 그죠? 간 보조사인데 또 매를 또 앞으로 놨어요. 매덕이 됐어요. 일종 도치시킨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어떻게 물 망지 물 뭐뭐 하지 마라 망지 그것을 잊지 마라. 자, 그 다음 장도 보실까 합니다. 그 다음에 군역 반기 경인연후 그 다음에 당면 직인이었습니다. 군역 그 다음에 반기 경인 그 다음에 연후 방면 연치인 거의 일어났어요. 너 또한 또한이요. 반은 돌이요. 기경인 서울 사람을 속인 연두 속인 후에 그런 후에 후에 이때 방은 이제 바야 흐로이거든. 피로소 면하다 지인 이건 어리석을 치네. 어리석은 사람을 면한다. 오는 서술령적으로 써요. 서술문이죠. 면한다. 그러니까 지인은 어리석은 사람이 이제 바보 있듯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향긴 레기 상경. 시골 사람이 다음에 레. 이건 이제 레인데요. 뭐 우리 소울이 대주라는 뜻인데, 이때는 굳게 부사로서 굳게. 그 다음에 기가 나오죠. 요 기는 기억하다. 뭐 간체자예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상경. 그 상은 무엇으로 가다. 서울로 갔다. 장경에 서울로 갔다. 그 다음에요. 과의 흥성시 절반 감가이 개매지였어요. 그 다음에 과, 과연 서울에 와서는 과 어, 흥성, 흥정 때에 이건 뭐뭐에 하는 때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흥정할 때의 절반. 그다음 감가이. 개매지. 절반으로 부사어가 되는 거죠. 절반 하면 명사. 절반으로 감가 값을 줄일 값을 줄이다. 의역을 하면 값을 깎아서 개 모두 그것을 샀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따라서 뭐 또 이런 향인 방 피로소 신 그다음에 전은 시골 사람이 이때 당은 비로소 믿었다. 앞서의 말을 믿다. 앞의 말을 믿다. 앞서의 말을 믿다. 앞서 누가 있으면 서울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해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으십시오. 이제 값은 이렇게 이제 다 깎아가지고 물건을 이제 샀답니다. 반으로 절반으로 깎아.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적 여 일경인 그 다음에 농교 문할 존성 문하 적 간체를 쓰고요. 대마침 마침 부사입니다. 여 뭐뭐와 더불어 일경인 한 서울 사람과 더불어 논교 그런 간체에서 쓰러진다. 사귐을 여태로는 말하다 논하다 못다 말하다 말하다 뜻이요. 사귐을 말하게 되어 사귐을 말하게 되었는데 문 말기를 존성 사귀만의 성을 좀 높여서 할지 존잘 붙이 존성 존성운 하 운은 뭐뭐라고 읽었다. 그럼 뭐뭐라고 하다 했다. 뭐장 성씨가 뭐라고 무엇입니까? 뭐라고 읽었습니까? 성씨가 무엇입니까? 경이날 온의 육수방에서 그래서 서울 사람 성씨가 뭐냐면 서울 사람의 말로서 오 요거 내는요 곧 무엇이다 하는 연계동사입니다.
한치는 없어요. 육수밥. 자, 나는 곧 육수방입니다. 녀석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녀석하고 발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절반으로 이제 깎아 있는 테니까, 그 다음에 향인왈 존성 삼시야에서 삼시가 나오겠어. 경인왈, 아, 시골 사람이 왈 존성. 성식, 존경하는 성식, 상대방의 성을 높이는 삼신, 그다음이야. 육에서 말이 삼이 되죠. 삼시, 군요, 삼신요. 요거는 소술용 경계비사죠. 그 다음 또 묻습니다. 우, 문알, 연, 기하지. 또 우, 문, 왈, 연, 여, 연은 나이에요, 나이. 그 다음에 기하. 기하 얼마? 몇? 기하. 나이가 얼마입니까? 경인왈 48 되겠어요. 경인왈 48. 48년 4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8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박탈을 해야 되겠죠. 48살이니까 나 보니까 24살 했어야 되죠. 서울 사람들은 곱절을 부른다니까. 아, 24살이구나. 그래서 하는 소리가 향인 사지왈 필시 24세이 그 다음에 범백 와, 로송에서 향인 사 생각하다 지 그것을 생각하고 이럴 생각 이거 뭐예요? 마흔대상 생각하고 그렇다면 필시 반드시 몇 살이요? 마흔대상 24세 같습니다. 24세인데 자, 24살인데 어떻게 됩니까? 범백 과 로성 이 범은요 모두 다 그래서 모 범백한 모두 다 백대는 이걸 범백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온갖 것 온갖 것이 각가지 모든 것 온갖 것이 과연 정말로 로성하군요. 로성하군요. 로는요 이렇게 늙을 로자 보다 익숙하다 또는 오련하다. 그 다음에 성은 이루다에서 게 입다 성숙하다. 그래서 로성이라면은 많은 경험을 쌓아 세상 일에 익숙하다. 많은 경험 쌓아 세상 일에 익숙하다. 이걸 로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온갖 것에 있어 가지고 로성하군요. 이제 세상 일에 익숙하군요. 이 말이죠. 24살인데 그렇죠. 또 우, 문, 왈, 19기 하였어. 또 우, 문, 왈, 19 기, 간체 겁니다. 기하 19가 얼마요? 19가 몇 명이요? 네? 경인왈 5인이었어. 좋을 사람이 말로 5인 다섯 사람입니다. 요건 서술인 경우에서 다섯 사람. 다섯 사람 하면 반이 얼마예요? 2.5명이 되죠. 2.5인이죠. 2.5인. 그러니까
290페이지 두 번째 문장입니다. 향인 기아왈 필시 인방이 인기유반호 이랬어요. 향인이 시골 사람이. 어? 분명 반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 요거는 아 의심하다. 이건 괴이하게 여기고 의심했어. 이상하게 여기다 이럴 때 이상하게 여기다. 어이구 하면은 시골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서 말하기 2.5일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휴시 2인 반 2.5일이니까 두 사람 반. 어, 두 사람 반인데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기 어찌 한 명이 있단 말이죠. 이 기유 사람에게 어찌유 반호 반이 있단 말인가 뭐뭐 하단 말인가 어찌 뭐뭐 하단 말인가 이렇게 반음은 이렇게 번역하죠. 사람이 어찌 반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거는요, 예, 의문 종결사. 요건 의문 부사, 의문 부사 같은 의문이죠. 예, 그래서 의문 종결사 호를 썼습니다. 뭐 다른 의문 종결사 쓰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시죠. 그럼 잔소리가 경중적 그 다음에 기다사이 이랬어요. 어 사람이 반명도 있구나. 반 사람도 있구나. 경중 서울 안에는 중 가운데가 아닌 서울 안에는 원래는 다 기사 어, 이렇게 가야 돼. 기이한 일이 많다. 요거 특수형용사고 다른 특수형사 기사는 보호죠. 보호는 주어체를 풀어야죠. 기이한 일이 많다. 근데 요 기를 어디 가 있어요 지금? 기를 요 앞으로 도출시켰어요. 그죠? 요 앞으로 도출시켰어요. 요 뜻이야. 기다 사이. 요거는 서술형 경계사죠. 이렇게 말하니까 경인 문지에 막혀 그 다음에 의 시 심양지인 갱 불러니 피고 일어났어요. 경인 서울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문지 그것을 듣고 시골 사람이 말한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막 그 다음에 효 요 막은요 무모하지 않다 또는 무모하지 못하다 하는 뜻으로 불하고 뜻이 같습니다. 이때 효는요 새벽 효자인데요서는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서울 사람이 그것을 듣고는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거의 의심했다. 시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심양 지인 밑에 시는요. 이 사람 시골 사람은 이 사람 이 사람이 마음 요 병 근심, 걱정. 네, 마음병의 사람이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마음병의 사람, 이걸 갖다가 우리 교재에서 미친 사람.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거의 의심을 하고, 갱, 미친 사람이니까 갱. 갱하고 우리 다시는 불른 말하지 않고, 불능이 말을 있습니다. 피거
피해서 그 갔다 그 갔다 이제. 그러자 향인 역계지 시골 사람 역시 시골 사람도 역시 뭐뭐도 역시 괴지 괴하게 그것을 그 그것을 괴하게 했다 말 걸지 않고 피해만 그런 괴하게 했다 자 그 다음 장 읽으시고 하는 자 읽으셨습니까? 보겠습니다. 1위를 우왕 경종 상지인 가적 교인 헌접이 잉문화에서 하루는 그 다음 우또 왕 갔다 어디에 갔다 여기 갔대 예 어디 가냐 가면 경종 서울 안의 서울로는 우리 장안이란 말 뜻이 장안 서울 안의 상지 서로 아는 사람의 집이에요 이게 됐었죠 서로 아는 뭐뭐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요거는 뭐뭐 하는이고 요거는 뭐뭐의 다 관용사 부직교로 쓰는 거죠 서로 아는 사람의 집에 왕 그 다음에 간접 모모한 접 모모한 면이 아니고 이때 지금 간접 그럼 뭐 가자 이렇게 간접 주인 그 다음에 헌 접 이거 헌은 어때요 기쁘다 부사가 됐어 기쁘게 이때 접은 대접하다 대우하다 기쁘게 대접하여 대접하면서 잉 여기 잉인데요 이건 이에 교재는 지금 이렇게 내와 같다 이랬어요 곧 같아 고스하고 같다는 건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잉한 이에란 뜻은 있어요 당연히 이에 문왈 묻기를 아, 조반 가 끼찌호였어요. 조반 과 그다음 끼 끼건 이제 먹다 마시다 담배를 피우다.